안녕하세요. 아빠 라더스 진입니다. 미니카의 제왕 슈퍼 미니카. 오늘은 이 날렵하게 생긴 슈퍼 미니카를 접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오늘은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. 먼저 세모를 접어주세요. 펼쳐서 반대로도 세모를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펼쳐서 이 두 끝이 중간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두 선이 중간 주름에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점이 여기와 맞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펼쳐서 이번엔 이 점이 여기와 맞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 펼쳐서 그러면 X자 모양이 나오죠. 이 모양을 왼쪽에서도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점이 여기에 맞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펼쳐서 다시 뒤집고 중간에 꾹꾹 누른 다음에 여기에 벌려서 눌러 접어 주세요. 그럼 사각주머니가 되죠. 이 사각주머니를 왼쪽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이 끝이 이 끝과 맞게 접어주세요. 반대도 똑같이요. 그 다음에 이 세모를 반대쪽으로 넘기고
이 선이 중간 선과 맞게 접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반대쪽으로 또 다른 세모를 넘긴 다음에 똑같이 이 선이 중간 선과 맞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펼쳐서 이 두 세모 중 하나만 골라서 반대로 다시 넘기고 이 선이 중간 선과 맞게 비스듬히 접어 줍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접은 거죠.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세모를 되돌려 놓고 이 다른 세모를 반대로 넘긴 다음에 똑같이 비스듬히 접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죠. 그 다음에 뒤집는데요. 이때 비스듬히 접은 이 세모칸이 아래로 가도록 놔주세요. 이 끝이 이 중간과 맞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점이 세모 중간 정도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선이 중간 선과 맞게 접어주시고 펼쳐서 이 틈 안으로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세모를 되돌리고 똑같이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되죠. 그 다음에 이 세모를 펼쳐주시고요. 이 끝이 중간과 맞게 접어주시고 원래 선대로 다시 되돌려 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선이 이 선과 맞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. 반대도 똑같이요. 그 다음에 이 두 끝이 여기와 맞게 접은 다음에 반대로 접고 반만 피면 이렇게 슈퍼 미니카가 완성됩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여러분들은 잘 접을 수 있었나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세요. 이때까지 아빠 아빠로스 지인입니다.